자, 법적 후편. 역전의 레시피. 그럼 증인, 다시 한 번만 증언해 주십시오. 사건 당일 드레비앙에서 피해자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옷과 다 그와에게 돈을 빌려줬지. 천만원 정도 말이지. 그날은 대출 얘기가 아니었다. 현재 귀한 일이었지. 그런데 그 애송이는 돈이 없다고 안카나. 납작한 게 만들게 생각했을 때 갑자기 녀석이 소리를 지르는 기라. 천만에 납작했다! 라고. 운이 좋은 놈이지. 그 웨이트리스가 묘한 짓을 하지 않으면 깔끔하게 끝났을 텐데. 빚의 원금은 500만엔입니까? 500만엔? 뭐, 이자니 뭐니 해서 조금 불긴 했지. 1000만엔이면 원금이 2배잖아! 집을 이어하는 12월 3일 분명 사건 당일입니다. 장발이니 대단한 신데렐라 보이였지. 그 막판에 5000발이 당첨되다니. 그래, 내게는 이유가 없다 아이가. 그 애성이놈을 죽일 동기가 말이지. 시바쿠드 토라노스케는 동기는? 그거죠. 되게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죠. 그렇지. 얘도 갚을 돈이 있었어. 1000만 정도 말이지. 돈을 갚을 능력은 있었나요? 뭐, 그 놈은 꽤 하는 도박꾼이었지. 대박이 한번 터질 때까지 그만둘 수 없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내도 가능한 한도 내에서 협력한기네. 협력? 당신이? 그 너만 이야기를 계속 들고 왔었지. 접어졌던 것 같지만. 그것은 역시 오카 타카오 씨를 위해서? 뭐, 우리 자명은 3일 마줌이니까. 너무해! 3일 마줌. 하지만 갚을 가망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까? 저는 나루드 씨에게는 500엔 이상 안 빌려주는데. 너무하잖아. 500엔 이상 갚을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대출 얘기가 아니라 현재 귀한 일이었다. 귀한 일이라면 설 얼마 정도 갚기로 약속했던 겁니까? 이자를 범해서 전반에 전례 얘기 당연하지. 헤비급 펀치군요 그거. 매일 사과리 한 번이라 늦으면 전액 맞는 기라. 그게 상식이지. 정말 그렇다네. 저기 몇 번째 사과리 늦어진 겁니까 그 피해자. 첫 번째다. 매달 얼마씩 갚기로 했습니까? 5000엔이지. 왠지 오카타코씨가 나쁜 사람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뭐 5000엔씩 갚아도 빚은 줄어들지 않겠지만. 돈이 없다고 했다. 저기 얼마나 부족했던 겁니까? 대략으로 1000만엔이지. 1000엔이잖아! 사망률이 피해자의 지갑에 58엔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뭐라 그래! 그 자식 커피값도 내 생각 안 했단 말인가! 대단한 몇장이군요. 명확히 침착 카드만 끊어. 앞으로 5분 이내에 돈을 갚겠다고 했었지. 우쩌 제니터라고 불렸던 내도 그곳에 신기가 불편했다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혹시 그것이 꺼까리제 녀석의 마지막 승부였지. 그 복권은 물론 이거였지요. 그래, 엄마들의 라디오 방송은 오후 1시부터 10분간 아무래도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이 분명해졌군요. 이때 상황이 30분 전에 반복된 것 같습니다. 이그라시 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그 애성이라는 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지. 5천만이 났다고 됐다. 그때 가게에는 그 밖에 누군가 있었습니까? 글쎄 기억 안 난다. 실제로는 이때 가게 안에는 혼더보시아, 시아와카 그리고 우라미시가 있었을 거야. 그럼 피해자는 처음부터 복권을 빚을 갚으려고 그럴 작정이었나 보지. 당첨될 리가 없겠지요, 보통은. 절대적인 위기에 처해도 자신의 승리 외에 생각지 않지. 그것이 깨물다. 왠지 멋있는데? 납득하면 안 돼요. 나도 씨는 너무 약하다니까. 아무튼 마지막 내승부에서 내서 드디어 승리를 한 거라고. 묘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웨이트리스라면
비거생의 지그라지에는 안경 쓴 가시나밖에 더 있나? 저애 때문에 깔끔하게 끝날 일이 엉망진창이 된기라.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볼까? 들어봐야겠죠? 마코가 한 일. 비거인이 무엇을 했더라 말입니까? 저 안경 가시가 드는기라. 5천만원 먹거래대. 이것이 너무나 가지고 싶었겠지. 그래서 겁에 독을 당기라. 이해했소! 그건 증인이 멋대로 생각한 억측입니다. 이이다. 그렇진 않다. 이 증인은 현장에 있었지. 내는 사채업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있으면 좋을 게 없지. 얼른 잠을 떠야만 했던기라. 그랬던 겁니까? 재판장, 지금 해먹겠지. 겁 두 잔에 같이 겠다. 겁 과연 증인 증언을 수정해 주십시오. 그런기라 나눠드리지. 피고에 독을 넣은 덕분에 내 거를 무겁게 된 거야. 제니토라는 마코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어. 뭐 그것에 대해 묻는 건 이쪽이 오늘 불리할 뿐이니까. 그 물거품이 된 거래라는 것은 니는 바먹이야. 당연히 비다니까. 내는 그 1,000만 원만 돌려받으면 그만이었지. 그걸 저 웨이트리스가 방해하는 바람에 주머니를 듣고 있는다. 비린에게 있어서 동의는 그 비리에는 없는 것 같군요. 어허. 어떻습니까, 변호인? 증언을 수정하시겠습니까? 그만둔다? 왠지 수정시켜야겠다. 난 1,000만 원밖에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해서 거기서 거기서 그걸 드리면은 빚이 이만큼 있었는데 1,000만 원밖에 과연 받을 생각이 없었을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의 증언은 절멸하지 않겠군. 수정을 부탁합니다, 재판장님. 알겠습니다. 증인, 지금 말하는 포함해서 증언을 수정해 주십시오. 내 목적은 1,000만 엔이었다. 그 밖에 돈을 줄 리가 없대. 그래서 제시를 할까요? 바로? 제시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어디 있더라? 그 사고... 사고 내고 그게 주면은 저건가? 이거 진다. 10억 원. 이해했어! 오카 타코시에게 1,000만 엔만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라고요? 그래, 내한테는 그럴 권리가 있으니께. 유감이지만 1,000만 엔은 부족했어요. 턱없이 말이죠. 뭐라고라? 지금으로부터 반년 전에 당신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스쿠터와 자동차에 접촉사고, 한 여성이 부상을 당했죠. 그 여성은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씨, 너 어디까지 알고 있노? 이것이 그때 부상을 당한 여성의 진단서입니다. 수술비로 1억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지불기한 작년 12월까지 아무도 갚았던 모양이군요. 1억 엔? 그 구로 엄청난! 그런 청구를 성실하게 지불하여서 그런지. 의사회에 넘기는 그 병원의 영업정지다. 그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그는 갚아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이 걸렸었으니까! 정숙이, 정숙, 목숨이라니! 부상을 당한 여성, 그 사람은 시카반의 우람이었던 겁니다. 시카반의 라고? 이 도시 암흑 금융계의 보스, 시카반의 바두목, 시카반의 곰타, 시카반의 우람이 씨는 그의 손녀입니다. 그래, 세뱃돈을 주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하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해서는 이러기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오카 타코시의 목숨도 희생된 거죠. 정숙이, 정숙이, 증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이다. 어른들의 동안 거기까지다. 마루도 설령 이 증인이 1억인이 필요했다 이더라도 그건 오카 타카오의 사례와 연관되지 않는다. 놈에게 빌려준 돈은 1,000만 원. 게다가 갚을 가망도 없었다. 마타 카이! 그놈은 쥐꼴만큼의 가치도 없답니다. 이해했소! 그렇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반대라고? 갚을 능력도 없는 인간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본래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번 경우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뭐라고요? 자신이 무엇을 말했는지 알고 있나요, 나로드씨? 마요이 발사 역전시키는 거야. 역전?
간단한 거지. 시바쿠즈의 목적은 천만엔이 아니었던 거야. 그렇지. 변호 이기는 무언가 생각이 있는 모양이군요. 요새 제쳐주십시오. 도대체 이 증인의 목적이란 무엇이었는지. 그 CD죠. 그렇지. 이 CD가 더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클라임 분본가 뭐지?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 오카타코시는 우선 프로그래머였습니다. 이 증인은 그 실력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겁니다. 프로그래머의 실력이라. 컴퓨터 바이러스입니다. 클리닝 분보! 아, 컴퓨터 바이러스! 도대체 그건... 컴퓨터의 내부를 파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컴퓨터라는 건 대체 뭡니까? 컴퓨터 몰랐단 거야? 나중에 천천히 설명할게요.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 프로그램의 수업에는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바쿠저씨, 당신은 천만의 돈들은 어떻게든 상관없었어요. 목적은 단 하나, 이 프로그램이었던 겁니다. 그날 시바쿠저씨는 이 CD를 손에 넣을 작정이었습니다. 오카타코시가 천만을 준비했을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벌써 기적이 일어나버렸어요. 결코 일어서는 안 될 그 기적이! 복권인가? 최후의 최후, 오카타코시는 5천만에 당첨된 겁니다. 이걸로 시바쿠저씨는 CD를 손에 넣을 수 없게 된 거죠. 정상적인 수단으로. 그래서 비정상적인 수단을 쓴 겁니다. 바보같은 오카타코시를 살해하고 더구나 범인은 다음 수를 썼어요. 그 죄를 마코에게 뒤집어 씌우고 덮어 씌운 겁니다. 오카타코를 연기한 시바쿠저 토라스 토스케와 스즈키마코를 연기한 시카바네 무라미, 이 두 사람은 범행을 제안했어요. 목격자를 만들기 위해. 그 목격자가 바로 이그라시 쇼이시였던 겁니다. 이 있다. 말도 안 돼. 그런 대대적인 그런 조작 불가능하다. 뭐라 해도 그 주방장이 들켜버렸겠지. 이 있어! 물론 혼도모씨는 계획을 알고 있던 겁니다. 잊었습니까? 점쟁이 혼도모씨는 증인에게 5천만원의 빚이 있다고요. 그래서 시바쿠즈 토라로스케에게 협력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오호나? 정숙히! 정숙히! 조용히 하지면 크아! 다음은 일단 이 정도만 거의 예술 수준인구만. 자, 제압제는 신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길에 피해자를 변경해 목격자를 만들고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고? 그런 짓을 했다간 쓸데없는 증거만 남을 뿐이지. 그러나 어진간한 짓은 내는 안 한다 카이. 그렇습니다. 뭐라카노? 당신은 보기보다 용이 주도하죠. 그래서 또 하나 준비한 겁니다. 스즈키마크를 확실히 유죄로 만든 판정을. 뭐라고요? 아직 더 한 명이 있다고 합니까? 재미있군. 그러면 보여주시지. 시바쿠저 토라노스케가 꾸민 또 하나의 함정이란 것을. 뭘까요? 그게 약병 아니야 이거? 약병을 주머니에 넣는 거? 그렇지 않을까? 그거밖에 없기야 하겠지 사실? 맞나? 뭐야? 아니야. 맞는 거야? 아닌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건 뭐지? 마루도. 네, 저기 그냥 인사입니다. 틀렸나 보네. 정말이지. 어이없는 인사구나. 아무래도 모든 것은 이 변호의 반응 함정같군요. 아니, 아니었어. 뭐지? 그럼 뭐지? 자세히 봅시다. 이거 페널티가 너무 큰데? 기다려주십시오! 시바쿠저 토라노스케 함정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재미, 그럼 보여주시지. 시바쿠저 토라노스케가 꾸민 또 하나의 함정이란 거지. 뭐지? 뭘까? 약병이 아니면은 목격자를 만든다? 목격자를 만든다 아닐 것 같은데? 그거는 이미 앞에서 말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함정이지?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네! 아 이거네! 둘 다 동시에 알았어. 잊고 있었네 이거. 뭡니까 이걸? 이 사람을 누르는 듯한 장난감 매치는 그 장난감의 사람과 당신은 뭐냐고! 시바쿠저씨! 당신은 사건 때 피해자 연기한 것만이 아닙니다.
한 달 전에 법정에서 당신은 재행세를 했던 겁니다. 뭐 뭐라고요? 그럴 수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혀 닮지 않는데요. 생각이 잠겼어. 하지만 듣고 보니 분명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한 달 전 최악의 면을 한 꼴비기 변호사 나름도 리치입니다. 크아! 이따 그럼 영감 당신은 입증할 수 있는가? 한 달 전에 변호사가 이 남자였다는 거지. 시간제에 서서 입증할 수 있는가? 잠깐 아저씨 좀 봐달란 게. 오? 네 그런 거 안 했대. 진짜 안 했대. 잘못 본 거지. 그렇게 말해주는 게 나라 안 믿기다. 이해 있어. 자존심도 없으니까 당신은? 이해 있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거다. 아, 역시 저 중2병. 그렇습니다. 재판장! 개인으로서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는 이 증인이에요. 그러나 저는 지금 판결을 내릴 입장, 재판장으로서 법정에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기억 따위에 심판이 좌우될 수는 없습니다. 으악! 그럴 수가! 그 잡지책이 안 남아있으려나? 제 사진. 저도 중에 증거가 없다면 이 증거의 짐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우 웃음스럽지만 결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서 오카 다카오로 변제를 했다. 변호사로 변제를 했다. 그것이 살인죄를 입증하는 건 아니다. 커피에 독을 넣었다 증거 따위 어디에도 없다. 그러네. 그러네요. 죽였다는 증거로 아직 안돼 땡인데 안로드 이 제니터를 우습게 보면 다친다 카. 이 재판 저 녀석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죄를 인정해봤는데 거의 다 됐었는데. 아무래도 더 이상 필요 없을 듯하. 되게 빨리 와야 되는데 증거가 하나도 더 딱 하나만 더 있다면 마커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그 약병. 그러면 이 증인의 짐은 이것으로 종료합니다. 그 재판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 당신은 이 토르코 형사. 아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까지 투타의 형사 생명 전부를 걸고 지금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타오르는 사랑을 위해서. 대체 무엇을? 뻔하지 않습니까? 물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뭐? 뭐라고요? 같은 날 오후 2시 48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1 대기실.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지문입니다. 이 병에 묻은 지문. 아, 어떤가요? 알았습니까? 지문의 인물? 물론입니다. 저를 약보면 안됩니다. 그래서요? 누구예요? 역시 제니토라였죠? 저 지문의 인물? 물론입니다. 이 병인은 확실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시바쿠저 토라노스케 지문이. 좋았어! 헬레스야 나라조씨! 뭐 무슨 일이야. 아까부터 아무것도 안하고 모처럼 이토로코씨가 애써줬는데. 미안, 말이 껄끄럽지만 이제 와서 이 병에 누구의 지문을 부대했든 의미가 없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제시해야 하는 것은 시바쿠자 커피에 독을 넣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시바쿠자를 피해자 만난 것은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이 병에 여섯 개 지문이 묻어 있어도 이제 와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역시
이런 때에도 저는 도움이 안 되는 걸까? 이 토노코 씨. 이것이 마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나? 저는 아무 의미 없는 곳에 필사적으로. 역시 저는 바보입니다. 저기 이 토노코 선배. 아, 마코군. 선배, 저를 위해 지금까지? 쓸모없는 선배입니다. 마코가 범인이 아니라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형사인데도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마, 이토노코 선배! 가버렸나? 나루도 씨 어떻게 안 될까요? 아, 나 역시 어떻게든 하고 싶다고. 이 토코 형사가 필사를 가져다니 증거품 무언가 사용할 길은 없을까? 무언가 작업병을 집어넣었어요. 뭔가 일단 함정을 파야겠죠. 같은 날 오후 3시 4분 지방재판소 제4법정. 변호인. 예. 결정적인 증거품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추정했습니다만. 아, 예예예. 예. 어서 제시해주지. 그 증거품이라는 것을. 당연 완전한 입증 능력을 지닌 증거품이겠지. 생각하자. 나로드 리치. 이트로코 형사의 노력을 헛되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에, 바보가 그 저번에 재판장을 봤지만 역시 별게 아니구만 변호사님들. 이것이 결정적인 이상 말은 필요 없을 터입니다. 오늘 딱 한 번만 증거품의 제시를 허락합니다. 증거품을 입증은 일단 불가능하다. 이 전체 전면 계획이 파고들 틈이 있다야. 승리를 확신한 녀석의 방심인가? 그러면 변호인 제시해 주십시오. 최후의 증거품을 일단 내밀어야겠네요. 그쵸. 그게 어쩌냐고 뭔가 말이 꺼내졌을 때 거기를. 그렇지, 거기를 파고들어야겠어. 이것이 변호 측이 제출하는 마지막 증거품입니다. 이것은 분명 피해자의. 재판장님, 이것의 내용으로 법정 안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작은병의 선병의 지문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시바코지 토라스케의 그 증인, 당신의 지문이. 뭐라고래? 하지만 나로노군, 이제 와서 그 작은병의 지문이 어쨌다는 겁니까? 이 법정에 있던 사람은 당연히 병에 대한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단 한 사람 모르고 있을 인물이 있다. 그 쬐끄만 병에 내 지문이 묻어있다거나? 근데 대체 뭐 내가 알아? 가짜 재판, 가짜 면허, 그리고 가짜 단서. 모든 것이 가짜였던 이 사건을 매듭지는 건 역시 가짜 증거야말로 어울리지! 시바코 여씨, 이것은 치명적인 증거품입니다. 오호. 왜냐면 이 병에 들었는 건 동이라고 해야 하나? 구라를 쳐야 되나? 맹독의 청산갈이라고 구라를 쳐야 되나 보나요? 검찰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청산갈이가 들어있던 병인 겁니다. 에이, 저 청산갈이? 오카 타코시 살해 사용된 맹독입니다. 범인에 사용된 것은 이 병이었어요! 그 맹독이 든 병에서 당시에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증인? 저희가 아니라고 했죠. 갈짝인 것만 형씨. 뭐라고? 아마 들어봐도 소용없지. 진짜 웃긴데. 그런 싸구려 공간에 이 제니토는 속이셈인가? 공간이라고? 많이 보이는 양극 집어치우네. 나름도 위치. 그건 정사자가 들리는 병이 아니지. 하지만 분명히 이 병은 맹독이. 나 제니토라. 우습게 보면 다 친데. 정사자가 들리는 병은 갈생길 이병 아닌가? 그런 싸구려면 절대로 아니라 카이. 이걸 어떻게 알고 있어? 지가 말했어. 그걸 어떻게 알고 있지? 정정. 이걸로 끝났다. 뭐 모두 가만히 있어. 그 작은 병. 당신이 말한 병 이것 말입니까? 그래, 그거지. 정상관에 들어있던 거.
저 그 학생병에 내 집으로 묻지 않았으기나. 다들 이 변호사에게 속으면 안 된대. 감사님이요, 당신도 뭐라 말 좀 해보이소. 아직 모르겠나. 자신이 지금 무엇을 말했는지. 왜 그런겨? 당신 아까 처음으로 이 법정에 소환되었습니다. 만약 이 살인사건 관계가 없었다면 알고 있을 리가 없어요. 청소년과 어떤 병에 들어있었나 하는 건 말이죠. 당신은 방금 인정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범인을 사용한 맹동이 든 병을. 이게 뭐고? 이 제니토라가 억달려 놀고는 지하금융의 프린스가 이런 분내기에게. 분명히 마지막 증거품은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가짜 증거품을 어울리지요. 가짜 재판, 가짜 변호사, 그리고 당신 자신, 모든 것이 가짜였던 겁니다. 오호. 얜 변하면 어떻게 될까? 뭐 불이 꺼졌어. 정전이 됐어? 무슨 일입니까? 아, 우리도 정전 같습니다. 오. 그 하는 마루. 저 빨간 분만 번쩍거려. 17잔째의 커피는 내게 선사지. 머리로 천천히 음미하게 내 보행물을 바라보면서 말이지. 끝났네요 이렇게. 오호. 이번이야말로 끝났군요. 고도검사 시간컷에 돌아오는 캐는 긴급 체포했다. 오카, 다카오의 살해 혐의로. 아무래도 우리는 엄청난 잘못을 바로잡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 없이 방금을 내려버렸다는. 그렇군요. 증거는 없었다. 녀석이 단지 한마디만 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시바쿠도 도라노스키는 죄를 모멸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운 범인이었지요. 정말로 두려운 건 저쪽의 변호사일지도 모릅니다. 고도검사, 어찌되었건 이제 결과는 지어졌습니다. 비고인 스즈키마코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무죄.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배정. 오홍, 의외로 끝날 때 되게 싱겁게 끝났네. 깔끔하게 끝났어. 다친 날 오후 4시 10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1 대기실. 나루도씨, 저는 스즈키는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감사합니다. 아, 주카야 마코니, 한 달 전 재판에서 나루도씨에게 혹독하게 당했던 것도 이제는 조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니 그러니까 그건 시바쿠즈였으니까. 아, 나루도씨, 저기 문 쪽에 이토로크 형사. 아, 그럼 저는 이만. 잠깐만요. 이토노코 선배. 아, 저기 축하합니다 마코. 아, 감사합니다. 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마코의 결백을. 그 말을 증언하실 때 듣고 싶었습니다. 그, 아, 저 그건 말입니다. 아, 그럼 전 이만. 저 잠깐, 이토로크 형사님! 달려서 가버렸다. 아, 마코니 괜찮겠어요? 이토로크 씨 마코니를 위해서 힘썼단 말이에요. 이 약병도 이토로크 씨가. 그러나 결국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나루토 씨가 잘 사용해줬으니까 선배는 그저 허탈한 것뿐입니다.
이런. 이토고 형사님을 아직 용서할 수 없나 보네. 저기 나루도 씨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나요?